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다 안 와가지고 오늘 진짜 뒤집은 듯이 너무 뒤집은 듯이 있는 거 아니야? 자, 해도 되죠? 다 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의 목표는 목적은 우리 레슨 수업을 준비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자체가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막 설명을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독해력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질문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이. 알겠니? 노력을 터득을 했으면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이 자부심이 진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소설 이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반에는 그런 친구는 없지만 선생님 볼 때는 지원이 같은 경우는 좀 고려를 해봐도 되는 게 선생님이 이제 중상 고위를 애들이 대상으로 인문반을 특강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너네는 안 들어도 되지만 지원이는 아니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 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글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따라오고 그래야 편할 거예요. 나머지 선생님은 미처 모르겠지만 나는 기본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은 들어도 되는데 너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잘하니까 나머지는 열심히 했고 알겠죠? 아주 가서 앉아있는 거 아니어서 기본만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는 실전을 돌입해야 되는 그런 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부족한 건 자기가 알아서 채워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설명을 해줬으면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숙제가 안 올라갔어. 내가 지금 불안해서 그래. 안 올리는 거니? 해놓고? 했어? 진짜? 올리지 않았지? 난 못 봤지. 민지 안 올렸지? 왜 안 올려요? 귀찮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뭐 두 번에 나는 소리도 올려. 매일매일 고이니까 또 연습들이 있으니까 제가 중딩처럼 맨날 다 올리라고 나눠 테니까 알겠죠? 알겠어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검사 한번 하고 월요일 정도에 한번 하거든요. 그 전에 한 번씩은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말이라도 하든지. 알겠지? 집에서 엄마 뭐라 안 하시니? 너는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이제? 자, 해볼게요. 모든 문학은 뭐부터 보는 거니?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갈래요? 서사 갈래지? 서사 갈래의 특징이 뭐야? 서사 갈래는 무엇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주거래. 결국은 우리가 이 주제를 파악했다는 것은 뭘 파악하는 거다?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줄거리가 이게 긴 지문, 우리가 서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길어서 어려워하는 거, 길어서. 그치? 긴 지문을 줄거리를 한 번에 쭉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교수님이 힌트를 줬던 게 장면 단위로 끊어낸 거야.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서 읽어보자.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읽자. 그랬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것인데 제목이 뭐예요, 이 아이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거? 이거 소설가 고부시의 일일. 이거는 제목을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주어 들어갔죠, 솔직히. 학교에서도 배운 친구들도 많을 거고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소설가 고부시의 일일이라는 작품이니까 내용이 뭐겠어요? 주인공이 누구 있어? 소설가인 고부시겠지? 그 사람이 하루를 따라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능 문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읽고 가서 힌트로 삼아야 된다. 왜? 대전제는 뭐야?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알겠니? 내가 잘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가?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만 할 건데요. 선생님, 뭐라 그랬지? 내신도 지금 다 수능형이에요. 알겠죠? 수능형 공부가 돼야만 내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사경을 해내는 애들이 보통 그래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독해력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5번. 이건 힌트가 아니야. 몇 번이 힌트가 되겠니? 힌트가 될 만한 게 거의 없죠, 지금. 그죠? 이 작품에서는 여기 보면 1번 문제, 선생님이 다 나온다고 했던 거. 소설에서는 시에서 표현상 특징을 물어본다면 서술에서는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게 될 거다. 왜?
얘는 예술이니까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어떻게 꾸며냈는지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지. 물어보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인물, 인물. 당연히 인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고요. 이거 다 알아듣는 거지? 나 혼자 이거는. 왜? 줄거리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줄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물. 사건.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물어보지? 기억에서 미흡이 나타난 부부의 심리 태도,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자, 그래. 자, 7번 별 붙일게요. 7번. 자, 윗글은 보기에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A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 해석할 수 있으려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가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대동 써있네. 시점 인줄 알아. 무슨 시점이야? 이거 일단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얘들아 나 무슨 뭐야 동영상 강의야? 뭐야 온라인 강의야 뭐야. 자, 안에서 밖에 있어. 밖에 있지? 써있잖아요 전지적으로. 그 얘하고 얘하고 무슨 차이야? 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래.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동명이. 네? 아니? 얘는 지금 보세요. 지금 얘 둘 다 뭐라고 돼 있어? 전지적이라고 돼 있지. 둘 다 전지적이야. 근데 둘 다 전지적인데 무슨 차이가 있지? 이거를 읽어내는 게 뭐야? 독해력이야. 분석력이야. 알겠니? 이거 학교에서 이거대로 설명해 주지 않잖아.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이런 그림 본 적 없지만 나 이거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독해력이야. 그게 있어야 수능 잘 보고 내신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서술자가 둘 다 전지적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봤더니 얘는 뭐니? 누가 중심이니? 부부가 중심이야. 나 여기서 얘기한 적 있으면 까먹은 거지. 얘는 전지적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서술자의 눈으로 사내도 보고 부부도 보고 최근도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무엇을 통해? 특정 인물의 시간을 통해 특정 인물의 눈으로 사내를 보고 최근을 보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출제 요소예요. 부부라는 인물의 눈을 통해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시, 이걸 우리가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시라고 하거든요. 왜 제한적이라고 할까? 들어봤니? 이거 있잖아. 옛날에는 시험에 하도 나와가지고 이제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랬던 문제인데 또 한동안 또 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서술자가 문이래. 작품 밖에 있고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얘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내의 속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부부의 속마음도 들여다보고 최근의 속마음도 들여다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 특정 인물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부부의 눈을 통해서 부부의 눈의 위치 부부의 머릿속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부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 다 아는 것 같지만 제한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와 이거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아. 안도하긴 해. 괜찮아? 안 된다고? 18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추워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만 괜찮아. 됐니? 이런 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건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초점화된 인물이 등장해. 초점화된 인물이 누구겠니 그럼 여기서? 이 중에서 초점화된 인물이 누구겠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어? 코보고 우리 이렇게 쫄아있지? 그냥 선생님 얘가 초점화된 인물. 이 작품 되게 어려운 작품이고 중요한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오셔야 되는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시 시점 종류의
작품 안에 있느냐 1인칭, 작품 밖에 있느냐 3인칭. 그 다음에 내가 관찰한 내용만 말할 수 있느냐, 관찰자 시점, 내용, 이 인물의 내면이나 바라보는 비리를 모두 신처럼 다 알고 있느냐, 전쟁작가 시점. 그런데 이 일반적인 전쟁작가 시점에 서술자가 말하는 전지가 뭐야?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야. 모든 것을 아는 서술자가 이 사내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고, 구보, 최근의 입장이나 생각에 대해서 줄줄줄줄 다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작가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정 인물, 즉 초점화된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한 인물이 느끼는 사내, 그 인물이 바라보는 최근,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인물의 눈에 비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적게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알겠죠? 그게 이 작품의 특징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번 보시면 위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과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한 짜는 것을, 이건 결국은 뭐냐면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과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이해하는 거냐면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내용이죠. 이 인물이 다른 환경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네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화 공식의 이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제한적인 전시적 작가 시점하고 또 하나는 음식의 흐름, 음식의 흐름. 들어봤니? 정리하고 갈게요. 음식의 흐름이 너무 어려운 거 많이 하네. 근데 꼭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제 고3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론들은 이제 정말 다 알고 와야 돼. 누가 더 이상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음식의 흐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문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뭔지 설명할 수 있니, 수연아? 천재인데? 나도 그렇게 속하겠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야, 얘들아? 알니? 자, 꼭대기 말해봐. 이번에 영웅이 됐잖아, 지금. 난 100점 민주. 민주야, 의식의 흐름이 보이고. 나한테 왜 이래? 자, 지원해 봐. 모르지. 애들도 몰라. 그러니까, 괜찮아. 지원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지원 새로운 친구래. 유난 친구래. 잘해줘. 우리 동그라미 다 윤내랑 닮았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 얘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우리끼리 비밀이야. 의식의 흐름대로 간다는 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설, 아니, 소설은 어떻게 흘러가요? 구성이. 소설 구성된 게 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그들 서로 간의 어떤 논리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써도 돼요? 자, 어떤? 논리. 논리 없어. 순서 없어. 자, 등장인물의 머릿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막 기술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은 보통 뭐 시간의 흐름, 흐름에 따른 기술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인과관계 뭐 이런 거 없어. 알겠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야. 뭐 발달 전개, 위기, 절판, 결말 이런 것도 없어. 생뚱맞게 막 의식이 갑자기 훅훅 깨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갑자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비가 갑자기 떨어져. 비가 갑자기 떨어지면 비를 맞고 선생님, 고3 같은 경우 고3한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비를 맞고 싶어서 고3한테 첫사랑한테 내가 메시지를 남겼단 말이야. 보고 싶다고. 걔가 달려왔단 말이야.
드라마치 진짜 애들 인수 쓰지 마세요 나한테 그랬어. 근데 사실이야 우리 부모님으로 맹세하셨어. 걔가 장미꽃을 누굴 찾아왔어. 그 순간 원래 나는 국어학원이 있었다는 걸 깜빡했었어. 그래가지고 깜빡한 게 아니지 믿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갑자기 비를 맞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제안을 했어. 비 맞고 싶다고.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비를 맞아 웃었는데 이랬으면은 영어가 안 되는데 내가 괜찮겠냐 이러면서 괜찮다. 그래서 둘이 비를 맞고 싸돌아 다녔단 말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갑자기 친구랑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뭐 주식 얘기라든가 부동산 얘기라든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혼자 비를 딱 한두 번만 맞은 다음에 얘는 얘고 나 혼자 내 의식이 흐르는 대로 갑자기 글을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건가 보다. 그때 비가 내렸다. 난 이미 고3 때 공원에 가 있었다. 뭐 이렇게 혼자 그러는 거야. 그럼 뭐 없어? 시간의 흐름도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는 거야. 이 작품은 아주 두드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작품 전체 흐르고 있는 게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의식이 바뀌는 대로 그냥 휙휙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막 가는 걸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애 오성원의 유해 들어봤죠? 옆구리 나중에 해볼 수 있을 때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최인대 강정. 배웠었어요 우리. 이거만 때리나보다. 그러니까 좀 오래되긴 오래됐지. 옛날에 초창기에 이거 얘기하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유명해. 이상해? 나에게. 이런 게 대표적이야. 뭐가 없어? 시간의 흐름도 없어. 인과관계도 없어. 그냥 의식이 가는 대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냥 바꿔 픽픽 방향을 막 풀어가면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서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길 가다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랑 막 다른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비가 뚝 떨어지면 갑자기 나 혼자 고3 때 생각을 막 하는 거야. 아 그때 고3 때 첫사랑이랑 국어하고 땡땡이 치고 비 맞으러 다녔었다. 그때 나는 어땠다 그러면서 막 그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신데렐라 얘들 그 니네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책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잖아. 토끼가 갑자기 거북이랑 경주를 하다가 돌뿌리가 뭐 비를 한 방을 맞았다고 해서 갑자기 고3 때 생각을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의식의 흐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대화가 많은 애들이었고 얘 지금 대화 많이 없니? 대화 거의 없어. 무슨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이잖아. 대화가 많은데 안 돼. 의식이 자기 의식을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선생님 못하이러 못하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낯설게 하게 하는 거지? 찾는 사람들은 어인간인지 모두들 구석 찐녀석을 좋아했다. 부부는 하나하는 가운데 탁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인물 나오고 동그라미 칠했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바이스 센티멘터를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향 보이는 소리가 구포시 아니오? 구포시 아니오? 그거는 다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쓰던 온몸의 느낌에 소리는 조금 돌아보았다. 자, 뭐하랬지 선생님이? 장면을 써버려서 장면. 지금 어디에요? 다방 안에 이렇게 이게 뭐 형상화잖아, 형상화. 작가가 형상화하려는 거잖아. 뭔가 전달하려고. 근데 뭐야, 구보씨는 어디 앉았어? 원하지 않지만. 구석에 앉지 못했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있어. 알겠니? 근데 뭐 듣고 있어? 발쓰세요. 뭔지 알아야 돼, 이거? 아, 몰라도 되지. 뭐, 좋아하는 음악, 취미 음악은 없으니 듣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때. 그러나, 선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향문인, 방향문 같은 거 알아놔야겠지. 방향문이 뭐예요? 처음 들어요? 너희 한자 성어 좀 약하더라. 이게 좀 걱정되는데. 방향문인. 무인이 뭐야? 무인. 자판기, 무인, 무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향문인은 알겠죠? 마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제멋대로 막 떠들고 말하는 사람이요. 자, 그 다음에 구포시 아니오는 여러분 봤을 때 뭡니까? 이게 분명히 대화죠. 근데 뭐가 없어요? 따옴표 없죠? 간접 인용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대화는 잘 돌아오고 있어요? 누가? 방향문인한 누군가가 구포시 아니오라고 말한 거예요.
장면 연상되시죠? 누가 읽는 거 이렇게 국보시한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시끄러우면 다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온몸을 느끼며. 자 이럴 때 심리 파악 잘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거라면 어떨까요? 그치? 중학을 2-3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니?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 선생님들 뭐하고 있어? 장면 파악시키겠지 계속. 장면을 파악시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야. 자 정보인데 봐봐. 중학 2-3년을 일찍 마친 사내 누구보다? 얘랑 뭔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애인가 봐. 그런데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누가? 국보가 들었다며. 국보에 나까지 국보가 들었다며. 누구를 설명하는데? 이 방향으로인한 어떤 새로운 이 인물을 설명하는데 누구의 관점에서? 국보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죠. 이런 게 소설상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1인칭 아니고 3인칭인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내가 나가 안 보이잖아. 나가 지원아 시점 보는 건 할 줄 알지? 어. 나가 안 보이기 때문에 3인칭은 확실하고 내면을 막 다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아니까 이게 전체적 가시점이긴 한데 누구의 입장에서? 부부의 입장에서 자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 봐봐. 부부는 가르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떡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뭘 봐야 돼? 인물의 행동을 봐야 돼. 여러분들은 장면을 자꾸 생각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야 얘는? 이 상황이 좋아 싫어? 싫은 거야. 싫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까딱만 하고 돌이켰어. 근데 뭐야? 그런데 아는 체를 해. 계속해서 뭐야? 아 여기 안 했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로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자 이 남자 어떻게 한 거 같아? 뭐 했어? 뭐 했어 지금? 취중이야? 취했나 봐. 취하지 마라? 에이 부부전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너무 창피하니까 어떻게 했어? 끄떡하여 보이고 고개를 돌렸다. 이런 행동. 그러나 그 사내가 포함감이 없이 큰 소리로 이르지 마노시오 이르지 마노시오 이랬어 하고 말했을 때 그분은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게 다 뭐야? 인물의 행동이죠? 이것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하고 봤더니 6번에 나와있네요. 됐죠? 참 최근 인사하지 소설과 국보씨. 아! 그럼 뭐야 얘들아 한 명 더 있네. 그게 누구야? 최군이야 최군. 장면 한 명 봅니다. 최군 이해됐죠? 그래서 부부 그 다음에 사내 부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내는 어이빨닭인지 부부를 봤듯이 부포라고 발음했다. 인물 세 명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맥주병을 들어보고 아이 둘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부부를 보고 그래 요새도 많이 쓰시오. 자 이거 다 뭐야? 다 대사야. 무어 별로 쓰는 건 없습니다. 와. 그분은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심리태도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이 사이에 간격을 주기로 했다. 자, 경어. 경어가 뭐야? 존댓말이야. 보니까 뭐야? 동창인데 존댓말하는 거야. 뭐야? 나 너랑 친하고 싶지 않아. 친하지 않아. 만족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이 뭘까? 이런 이유부터 어떻게 해야죠? 그것이 어떤 거야? 그거 경험 써주는 친구한테 경험을 써주는 것에서 일종의 득이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득이감이라는 건 만족감, 우쭐한 거, 득이 양념 들어갔죠? 우쭐한 거야. 자 지금 봐봐. 맛볼 수 있었다 라고 안 했어. 지금 희한하게 보면요 부부의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써요. 맞죠? 뭐 봐봐. 부부는 불쾌를 느끼며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치? 근데 상대 예를 들면 사내라든가 최근의 말을 얘기할 때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누구의 생각을 보통 얘기해줘요? 부부의 입장이에요. 부부의 입장.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한 잔에 10잔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팀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있다. 이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맥주가 되게 귀했던 시절에 맥주를 막 시켜 먹는다는 얘기는 얘 뭐가 많다는 얘기야?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우월감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이래요. 보이세요? 모른다? 라고 해요. 왜 몰라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해됐어요? 왜 모른다 그래? 이건 부고가 추측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부고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창 구프시 작품을 애독하지. 자, 이것도 다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고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데 싶은 것을 눈치채자. 사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구프시를 선전하지요. 라면서 또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참 가벼운 사람인 것 같죠? 그죠? 자, 이것도 작품의 특징이 간접 인형과 직접 인형을 막 뒤섞어놨어요. 그죠? 간접 인형은 뭐야? 따옴표 없는 거. 그리고 직접 인형이 막 갑자기 섞여있어. 사실 또 내일 만난, 이거 봐봐. 이것도 지금 대화잖아. 그지? 잘 읽어보세요. 눈치를 챘어. 뭐? 감동을 안 해. 보통 우리가 내가 만약에, 소설가인데 친구들이, 야, 나 진짜 너 손 진짜 고마워. 야, 진짜 감동적이더라. 너 진짜 잘 쓰더라. 그럼 보통 어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잘 부탁해. 이래야 되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또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또 만나는 사람보다, 부포 씨를 선전하지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대화고, 이것도 대화인데, 한점 인형과 직접 인형을 지금 섞어놨어요. 그,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기본을 알아야지. 이게 뭐가 직접 인형이고, 뭐가 간접 인형인지 알아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하고는 혼자, 얘들아,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인물의 됨됨이 특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이런 사람 어떻게 판단해? 이런 것도 니네가 스스로 구체화시켜보려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이야? 이런 남자 어때? 싫어? 싫은 것만은 확실한데 어떤 사람인지 말을 못하겠어? 싫어하는 사람이지 뭐. 허세있고, 되게 가볍고, 그런 사람이죠. 매력 없죠. 자, 그런 말을 혼자 하면 막 웃어. 국어는 의무흥무한 웃으며. 국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뭐야? 국어는 약간 얘를 어떻게 보고 있어? 이런 거 되게 구체화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존경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니? 약간 멸시의 눈으로 보는 것 같니? 멸시의 눈으로? 안 해. 말했었어요. 무시하고 있어, 그지? 아, 진짜 한심한 새끼. 이러고 있어.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대놓고 있겠지? 고급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를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십 명의 또는 몇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보고 있죠.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보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자, 간접인용이에요? 하고 최근이라 불린 사내도 말창변을 하여 자기가 독견의 승방비곡 대중소설이에요. 그 당시 뭐 몰라도 돼요. 윤백남의 대도전을 권짝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국어의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보험 회사의 권위원인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자, 국어 선생님의 작품은 따로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이거 왜 붙인 거야? 봐봐, 얘가 눈치 없이 뭐라고 그랬어. 아, 나는 윤백남 하고 그 뭐야 그 저기 승방비고 그거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약간 눈치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얼른 아이 그거 국어시구나 당연히 좋고 그건 빼고 이렇게 얘기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국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였을 때 호응은 해주네요. 호응은 최근에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 예를 들어 원고료는 얼마나 됩니까는 초면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아니죠. 또 얼마나 원이 있듯이잖아, 그치? 굉장히 무례하고 모질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 사내가 원호류라고 발음하지 않은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이 경의를 표하였다는 것은 약간 그 반어적 표현이죠. 비꼬는 거예요. 한자를 잘못 읽자고 제대로 읽은 것만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뭐야 완전 무시한 거지. 그치? 자,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줘야 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그분은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루라는 걸 받아본 일이 없어서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이거 다 지금 간접인용이에요. 마침 문을 들어서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누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단장! 직방이에요. 막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이제 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열을 빵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자, 지금 보시기에 그렇게 딱히 의식의 회로기법이 두드러지진 않죠. 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두드러진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마치 그 당사자, 초점화된 인물에 대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발휘가 되는데 그 사람의 시점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추측성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예요? A를, A 부분을 나의 시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의 득이감을 맛보실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갖는 확실하고 분명한 의지를 확실하고 분명한 의사로 전달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뭐뭐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속마음을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1번 우선 이 사내는 내가 공손처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단 내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연아 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라는 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에요. 1인칭은 될 수 없어. 어차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부부와 부부가 이 중에 하나가 3인칭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3인칭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내면을 알아야 되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이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얘가 팩트체크에서 틀리지, 걸리지. 공손하게 말하지 않았잖아. 공손하는 거가 정이 없었지. 팩트체크를 했을 때 이 걸리는 거야? 공손한 척 말하는 거야. 이건 맞지? 이게 맞아. 왜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부부의 의도도 알아야 되잖아. 그지? 알지 못한 채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다. 맛보고 있었다. 자, 이거는 틀렸죠?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건 여전히 초점화된 인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점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그 다음 5번 대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끊어보세요. 맞아요? 제한된 공간에만 있었어요? 네, 디테일하게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세태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현재의 어미를 사용해 현재의 어미인가요? 맞아요? 현재의 어미가 뭐예요? 현재형이어야 되지. 근데 보통의 소설을 써주자. 보통의 소설은 과거형이에요. 보통의 소설은 과거형인데 현재형 어미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의도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의식의 흐름기법. 그죠? 의식의 흐름기법을 드러내기가 좋죠. 현재형 자체가 되게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유의미해요. 그러다 보면 내면을 생동감 있게 바로 일어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어때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아니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하면 의식의 흐름기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건의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나오나요? 그런 거 없죠? 목이 왜 아파서 했네. 자, 직접법과 관찰법을 활용하여까지 끊고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자, 이거를 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엉겨붙을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야 돼.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섞어 쓴다고 해서 거리감이 조절된다는 거야. 그런 거랑은 없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요. 미안해요. 잘못입니다.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활용해서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직접화법으로 표현하는 따옴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 이후에 국어의 반응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어디였지? 이거
내 또 만나는 사람들 여기 이런 부분 눈치를 채자. 그 영상은 지금 얘가 먼저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또 간접화법을 또 그대로 쓰게 되면은 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서 간접화법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직접화법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정의 심리를 거리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의 변화를 줬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 6번도 중요해요. 기억은? 창피스러워요? 즉시 고개를 가리라.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당혹스러워. 맞죠? 그 다음 닉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거부감. 맞죠? 딕은?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키지 않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게으르게나마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벌떡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니을? 혼자 웃었다.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웃어요? 아니죠. 그리고 미음, 동의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맞죠?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위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지금 여기서 이거 내용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다는 거? 산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 보자.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고 이런 거 좋아하지? 인맥을 자랑하고 아는 사람 있는 거 대단하죠? 자, 대충 보았으니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 통 내죠. 어때? 돈자랑 허세 어울려요? 괜찮아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저 작품의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뽑읍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까 대화에서 책임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나는 무슨 책을 좋아한다, 나는 무슨 책을 읽는다, 요즘 뭐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죠? 어울려요? 3번 후보. 글쎄요,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소물적 반응이 별로 호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정말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유행이니까 막 아는 척하고 자기도 막 즐기는 척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거는.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두면 이거 막 별로 감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포민할 텐데 얼마만 살 수 있을까요? 그랬어.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서 문제야.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오지 않죠? 근데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랑 상관없는 거죠? 구보 씨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무반 해볼게요, 무반. 자, 무반은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무반도 어려웠어, 그치? 잠깐 쉴까? 괜찮아? 표정들이. 쉬고 싶은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